저희 대한민국이랑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 오랫동안 교류를 하고 인연을 가져온 대만의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경험, 저희 제주 올레 길을 내고 지키고 가꾸는 데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이 길의 대표로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광의 메카, 대한민국 관광의 1번지로 알려져 있는 최남단 섬, 이 제주섬에 트레일 걷는 길을 내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대표 서명숙입니다. 이 제주섬은 60년대 후반부터 약간 경제적으로 좀 이제 6.25에 저희들의 그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관광이 좀 시작이 됐고 그 관광으로 굉장히 알려진, 그러니까 허니문의 메카라고도 불렸죠. 신혼여행 관광이 처음 시작됐는데 다 제주도로 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봤던 게 주민들과 관광객을 동시에 많이 봤죠. 그런데 그런 제주도에 살면서도 이렇게 제주도는 산이면 산, 남한에서 남쪽 사우스코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오름, 낮은 기생화산들이죠. 그게 365개나 있고 바다, 너무나 푸른 바다와 그 바다를 배경으로 독특하게 해녀들이 직접 이 산소통, 공기통을 갖지 않고 자기의 숨만으로 해산물을 잡는 아주 독특한 해양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섬에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더구나 화산폭발한 그런 지질, 그런 특수성도 갖고 있고, 이런 섬에서 살면서도 저는 이 섬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언제든 빨리 저 도시로, 저 서울, 메가시티로 나가서 더 세련된 문화에서 더 그런 쪽에서 멋진 직업을 가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 보냈다가 결국 서울로 가는 데 성공했고 거기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죠. 25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2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거의 50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어요. 오르고 올라서 기자 생활의 가장 탑인 편집장 자리까지 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고 점점 더 경쟁에 노출되고 점점 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번아웃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 800km의 길을 걸으러 갔죠. 직장을 그만두고. 제 인생의 행복, 제 인생의 의미가 뭘까 찾으러. 그 길에서 저는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다시 걸은 것은 스페인 산티아고 길이었는데 후반부에 제가 발견해낸 것은 제 고향의 아름다움에 대한 제 해석이었어요. 아, 내 고향이 길이 안 나고 예전에는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근데 그 길은 점점 없어지고 계속 새로운 도로만 생겨가고 있었는데 30몇 년 동안 쭉. 가보면 고향에 계속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이름도 모르는 도로들이 막 생기고 걷는 사람들은 없고 다 자동차를 타고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고 주민들은 다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주 그때 당시에 관광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죠. 2005-2006년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제주도는 너무 많이들 왔던 거예요. 기존의 관광 패턴으로. 그래서 제주 관광은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제가 산티아고 갔던 그 무렵에 200개 넘는 해안선의 마을들, 한라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숲,
비밀의 숲, 곶자왈, 그리고 365개나 되는 오름들, 이렇게 다 연결을 하면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생태 트레일, 지질 트레일, 그 다음에 역사 트레일이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타고 길을 걷고 난 뒤 네팔의 안나푸르나 ABC 트레일을 또 걷고 와서 가장 긴 길과 가장 높은 길을 체험해 그 일종의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제는 글을 쓰는 기자에서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시작 때 저희 이건 뭐 조크입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미친 여자라고 했죠. 무슨 다 지금 빠른 관광시대에 누가 느리게 걸어서 그런 스튜피드한 어리석은 관광을 하겠냐. 효과적으로 많이 다녀야 되는 게 관광인데. 근데 저는 관광이 아니라 여행을 생각한 거고 관광이 이제는 빠른 데서 좀 천천히 느린 대로 변해야 된다고. 저도 그래서 그 느린 여행을 바쁘게 기자로서 누구보다도 스피드하게 살다가 그거에 너무나 진이 빠지고 지쳤기 때문에 저는 느리게 걸으면서 저 자신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 현대인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많을 줄을 몰랐지만 좀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제주도가 너무나 값싸고 뭐 너무나 많이 봤던 식상한 관광지처럼 취급받는 게 저는 그 고향 출신으로서 너무 싫었어요. 진짜 제주도의 아름다운 속살 숨겨진 부분들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냥 관광지로 개발된 대형 뭐 리조트, 대형 뭐 파크, 테마파크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제주도의 오리지널한 모습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재발견을 하고 애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로 내려와서 길을 만들겠다고 주변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길은 기본적으로 제일 길을 찾는데 필요한 거는 오랜 노력과 시간, 열정, 시간, 노력,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길을 걸어보고 이 루트, 저 루트 다 찾아보고 다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마을에 깃든 그 지역에 깃든 역사 그 다음 문화 이런 걸 다 감안해 가면서 좀 둘러가더라도 좀 더 의미 있는 장소를 좀 이제 거쳐가고 이런 설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재정 투입 이전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 민간의 노력이 그 길을 사랑하고 길을 좋아하고 그 지역을 정말 아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냈죠. 제가 제 동생부터 그랬고 제 바로 밑에 그 동생의 친구들 또 그 마을의 이장님들 또 그 마을의 뭐 문화적인 인물들 이런 분들 접촉하면서 길을 내겠으니 이 도움을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저도 고향을 떠난 지 30년이 지난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안 가본 지역도 많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길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의 길을 낸 원칙은 세 가지였어요. 끊어진 길은 이어준다. 왜냐하면 길과 길 사이 안 다니다 보면 끊어져 있어요. 마을과 마을 사이도 안 다니면 이제 다 자동차로 다니니까 걷는 길 옛날에 있었는데 끊어져 버린 거. 그런 거는 다시 이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 사라진 길은 불러낸다. 예전엔 있었던 길인데 돌아가서 그래서 몇십 년 안 지나다 보면 그 길은 없어져 버려요. 묻혀져 있어요. 가시덤불로. 그런 길은 가시덤불로 걷어내서 다시 길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저히 길이 없다. 그러면 만든다. 우리 손으로. 그러나 포크레인이나 어떤 시멘트나 뿌리고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시멘트를 발라서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풀, 모래, 돌, 이 그 지역에 있는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길을 낸 거죠.
핸드메이드 길이죠. 이른바 이 길을 만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핸드메이드 공사니까 돈보다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력을 쓰려면 엄청난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같이 이 길을 진짜 사랑하고 이 마을을 알리고 싶고 이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들이 손을 보태줬어요. 자발적으로 발런티어가 돼준 거죠. 거기에는 지역 마을 이장님도 계시고 뭐 지역의 자생단체, 조그만 단체의 회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의 후배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심지어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 제일 젊고 제일 힘이 세잖아요. 그 군인들까지도 팔을 걷어붙여서 길을, 험한 길, 바닷가 쪽에 아주 험한 길을 낼 때는 그런 군인들까지도 도와줬죠. 특전사, 길, 뭐. 그래서 우리 그 부대의 이름을 길에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특전사 길, 해병대 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길이 425km의 길이 제주도 전체를 한 바퀴를 도는 425km의 길이 이제 드디어 5년 4개월 만에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가 됐죠.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그런 길이 되고 온갖 테레비 뭐 방송, 드라마 소개도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 이제 행정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길은 너무 예쁘고 꼼꼼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행정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화장실이 필요했고 그다음 너무나 조그만 마을을 지났는데 그 마을, 우린 하루에 하루 종일 걸려서 거의 걸을 수 있는 15에서 20km의 코스를 냈는데 한 코스가 그 마을에서 자고 다음날 또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조그만 마을들이기 때문에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숙소 제공,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행정 치안 이런 쪽에서 관심을 받고 그 고객들 그 온 여행자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정이 솔루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그 행정이 한 2, 3년 뒤부터 저희들이 길을 낸 게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이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이 지역에 굉장한 공공 자산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굉장한 관광 수입을 그 지역에 뿌리 올리게 만들고 아무런 여행자를 맞이하지 않았던 여행자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마을이 고객을 맞이하게 되고 그 마을에 조그만 전방들이 살아나고 조그만 그 가게들이 살아나고 식당들이 그 마을 사람만 갔던 네이티브 그 레스토랑이 완전히 어떤 전국적인 명소가 되고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행정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뭐 그런 시스템이 생겼던 건 아닌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민간이 하는 일과 행정이 하는 일이 서로 이렇게 생겨났어요. 우리는 코스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자원봉사자 그 길의 리본을 끊임없이 한 달에 두어 번 바람에 찢기고 햇빛에 그 리본을 갈아주는 그리고 코스를 모니터링 코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뭐 새로운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았나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 건 없나 도로공사를 하는 건 없나 이런 걸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자원봉사자 이런 이런 쪽은 우리가 관리하고 민간이 이렇다면 그럼 행정은 무엇을 했느냐 행정에서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화장실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 어떤 여관이 없는 호텔이 없는 그런 작은 마을에 민박집도 지원을 했고요. 그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재정적 지원을 해서 집을 살짝 고치게 하고 도배를 새로 해주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또 관해서 하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한 거죠. 할머니들의 직업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는 안내소,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안내소가 필요했어요. 인포메이션 센터. 그거를 또 만들고 그거에 대한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을 또 지원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주올레를 지탱하고 있는 그 길에서 많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다음 기분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행정에서 또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일들을 또 행정에서 해줬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올레지기, 뭐 완주자 클럽, 마을, 지역민 이런 올레가 배출되는 여러 형태의 어떤 교육받은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마을 주민들, 지역민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그리고 행정이 또 옆에서 결합한 그런 올레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을 사람들끼리만 살던 마을들이 이렇게 외부로 공개되면서 길 위에 쓰레기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마을에서 어민들이, 농민들이 버리는 어업 쓰레기, 농업 쓰레기도 그 길 위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또 뭐 길을 건너 여행자가 일부 버린 것도 있을 수 있고 관광지, 특히 뭐 렌터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관광지랑 겹치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또 쓰레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적어도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길에 쓰레기는 당연히 버리지 말고 그 길에 있는 쓰레기는 누가 버렸든지 우리가 줍자라는 클린 올레 캠페인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 클린 올레를 또 하는 일을 우리 올레꾼들은 줍고 사무국은 그거를 이제 교육시키고 행정에서는 그 주운 쓰레기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클린 올레를 클린 하우스 있죠. 그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그 우리 봉투를 받아주고 이런 협조 시스템을 또 갖추게 됐어요. 이게 클린 올레 했던 그 행정이 지원했던 할망 숙소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주도는 대만도 제가 가보니까 천리길에도 굉장히 그 장수하시는 노인분들이 되게 그 마을에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제주도도 굉장히 대표적인 장수하는 섬이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조금 수명이 더 길어요. 그래서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숙소는 모자라고 많은 사람이 갑자기 그 작은 마을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 제안을 했죠. 이 할머니들이 다 빈방들,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도시로 나가서 빈방들이 있는데 그 빈방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할머니도 꾸준히 지속적인 소득이 생기고 또 그다음 외로운데 누군가 만나서 교류할 수도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 그리고 외지에서 온 특히 여성들은 여관이나 호텔 가기도 그렇고 좀 먼 데 있는 가서 또 다시 돌아오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할머니랑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행정이 집만, 도배만 깨끗이 하고 친구만 깨끗하면 얼마든지 다른 시설을 불편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 시설비를 행정이 지원했어요. 그래갖고서 여러 마을에 할망 숙소, 그랜드 마더의 숙소가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정말로 시골의 지역의 정서 이게 다른 호텔이나 여관이 줄 수 없는 굉장한 정, 감동 이런 걸 준 거예요. 단순히 행정에서 어쩌게 지원해서
조금 뭐 혼자 사는 할머니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일부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진짜 아주 소득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를 만들어낸 거죠. 독립적인 자영업자. 그러면서도 외부 사회와 교류하고 그러니까 사회 복지 시스템도 효과도 거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넓히기 시작했어요. 가게, 전방, 뭐 식당, 숙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일정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마을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마을들 사람들한테 좀 더 폭넓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래야지 우리가 또 길에 대한 지지를 계속 받고 길에 대한 그 마을 분들의 그 서포트, 애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를 표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한 게 여러 가지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좀 원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랄지 아이디어랄지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그 마을 프로젝트를 돕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바닷가 마을, 어떤 관광 명소도 갖고 있지 않은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녹차만 많이 그 공동 재배하고 있는 그런 마을에 아이디어를 줘서 서울에서 엄청난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마을 사람들 교육시켜서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초콜릿을 하는 그런 카페를 도왔는데 지금 굉장한 명소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추자 아주 제주도에서 또 떨어진 섬이 하나 있어요. 제주도 본섬에서 또 떨어진 아주 정말 외딴 섬인데 꽤 큰 이 섬에서 나는 해산물을 갖고 도시랑 직거래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브랜드를 런칭시키는 일을 도와주게 됐고요. 이런 몇 가지 마을 사업들을 계속 같이 해나가면서 저희들은 예전에 제주도의 관광이 쩜쩜쩜 이런 명소, 관광 명소, 명소 뭐 폭포 하나 딱 찍고 또 그 다음 또 가서 테마파크 하나 딱 찍고 또 어디 가서 또 뭐 무슨 명소 하나 구경하고 이런 점점점의 관광에서 그거를 선으로 연결해주는 선의 관광을 했다면 지금 마을하고는 면으로 넓혀가는 그래서 마을까지도 이렇게 같이 관광의 혜택을 보고 어떤 교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좀 방점을 찍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길은 단순히 풍경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 아픈 역사, 뭐 그게 뭐 이른바 다크투어리즘이라 그러죠. 그 지역이 뭐 어떤 외국의 세력이랄지 어떤 중앙의 변방이니까 섬이니까 엄청난 예전에 역사적으로 고비고비마다 아픈 사연들이 대만도 뭐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아픈 사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연 속에서 독특한 어떤 문화가 또 생겨난 게 있잖아요. 그런 문화도 체험하고 그 지역에 독특한 또 식 문화가 있잖아요. 음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길을 걸으면서 좀 맛보게 하는 페스티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길을 낼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제주올림픽이 생기고 난 다음 2년 뒤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도와준 게 행정이었어요.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싶은 열정과 거기에 대한 많은 컨텐츠 아이디어는 있지만 축제를 하려면 뭐 재정이 반드시 또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서 이미 올해가 좀 유명해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제주도 행정에서도 좋다 이래갖고 결합해서 축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13번째 축제를 했어요. 굉장히 그 전에 10번까지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3일만 하는 딱 어느 지역마다 하루에 코스 3개씩 그래서 쭉 제주도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축제를 했는데 점점 사람이 참가자들이 늘어났어요. 뭐 계속 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10회 때 되는 축제 때는 거의 만 명이 넘게 축제를 즐기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중에 하나가 됐죠. 길에서 하루 종일 같이 걷고 산을 걷고 수백 명이 같이 공연을 거점거점에서 굉장히 멋진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마을에 부녀회가 만든 그 마을만이 갖고 있는 음식을 그 마을의 레시피로 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혼자서 가족끼리 그 다음에 이렇게 연인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걷는 행복도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즐기는 페스티벌에 엄청 호응을 보냈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갈무리를 드리자면은 민과 관의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정말 존중하면서 분명히 하면서 굉장히 밀접하게 트레이드를 위해서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민관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저의 올림길에 가진 경험이고 대만 찰리키 관계자나 행정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트레일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그 민간은 그 다음에 책임을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행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유지 사유지에 대한 문제랄지 제도적인 문제랄지 너무 무분별한 어떤 저희들이 쓰레기는 줄일 수 있어도 그 어떤 무분별한 그 길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개발에 대한 그런 유혹들, 개발에 대한 그 욕망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제도로서 일정 부분 또 묶어놓고 이런 부분은 행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행정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을 맡아서 해나가고 있는데 대만의 경우도 제가 찰리키를 두 번이나 갔었는데요. 너무 자연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고 참 정말 그 트레일을 내는 사람들의 그 열정이 되게 느껴졌었어요. 정말 열심히 길을 이렇게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을하고까지 좀 연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산하고 이런 숲만 걷고서 바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근처 마을에 들려서 자연에 이어지는 그 근처 그 인근의 마을의 역사와 문화도 좀 체험을 하고 실제 그 마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도 또 어떤 편의를 제공받고 이러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우리 할망숙소나 안내소나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제공했던 그 경험을 좀 많이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